불매 운동을 더 넘어서 지금 판매 중단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전국의 뭐 중소 자영업자들이 지금 판매를 중단하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일본 마일드 세븐 담배라든지 뭐 기린 맥주라든지 이런 제품들로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수입품이 대략 한 10%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양국이 모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아베의 속셈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을 기본적으로 식민지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래 깐듯한 그런. 그렇죠. 계속해서. 자, 이낙연 총리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의 어떤 대정부 수출 규제에 관련돼서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대정부 질문 또 준비도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겸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 아닙니까? 이름 이제 주요 현안 간담회라고 그래가지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 다 불러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6시까지는 계속해서 회의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9일, 10일, 11일 대정부 질의에 대한 그런 이제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9일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예. 그리고 10일은 이제 경제 분야, 그리고 11일은 사회, 문화 이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나오니까 이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일 5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에 30대 그룹 총수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할 그런 예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세 가지 원칙을 내렸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대응을 해라. 네. 그리고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일 의존도를 좀 낮춰서 특히 이제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라든지 해외 수입을 좀 다변화해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게 좋겠다. 지금 이런 지침을 내려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비상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당, 정청 모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치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대응해라라고 지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최근에 이제 보복적인 성격이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태세 전환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꾼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동안에는 확전을 좀 자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이런 도발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나설 경우에는 아베 일본 총리의 정략에 말려들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아베의 노림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 정치에 이런 역사 문제, 경제 문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필요했는데 아베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인 것을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그리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거는 분명한 정치 보복이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정치 보복은 빼고 경제 보복이다라고 그렇죠. 했지만은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WTO에 제소를 해서 국제법에 호소를 하고 동시에 또 국제 여론전에 우리가 호소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산업 구조를 좀 고치는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총력이 일체가 돼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모든 것들이 다 판단이 내려져서 예. 이렇게 전면전으로 우리도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석이 네. 됩니다. 네. 장 교수님 오실 때는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침묵하다가 단호한 대응으로 좀 스탠스를 전환한 것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국제정치는 결국은 시속게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베의 어떤 국제정치를 국내 정치로 이용하는 그런 전략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그런 정치는 현실적이고 것이고 특히 대일 무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밀착 관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수출 규제
상당히 우리한테 타격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아베 정권이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시킬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이지만 예.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대형 정치는 상당히 지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물론 이것이 무슨 민족이라든가 국가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뭐 WTO 체제에서 어떤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최근에는 보호무역 그리고 민족주의 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일본의 우경화 경향인데 그렇죠. 이런 것과 곁들여서 과거의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형태 그것은 뭐냐면 원료를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생산품을 상품시장화해서 퍼뜨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행태인데 이런 것들 어떤 염색체 DNA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다시 아닌가 반영되는 거예요? 다시 반영되고 역사는 돌고 돌아서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어떤 정치가 외부적인 요인이 내부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판을 자기 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고 아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이런 대결 구도로 가면 일본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국민이 하나로 뭉칠 가능성이 크고 다음 어떤 선거에서 아베가 다시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맞장구를 쳐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인내심을 갖고 전략적 인내라고 그러죠. 전략적 인내를 갖고 이것을 기다리면서 일본의 정치, 내부 정치와 그리고 어떤 국제 경제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에 끌려 들어가는 것보다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떤 태스크포트를 구성을 해서 이런 책임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고 있다고 보고 네. 물론 한국당이라도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라든가 우려의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지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이런 시각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자.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냉정한 시각으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저는 뭐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가야만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우리의 독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내부에서도 보수당과 진보당의 독립에 대한 시각 이런 것도 지금 일본이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일본이라는 이런 나라의 어떤 그 과제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정치적인 그리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력이 크다고 봅니다. 네. 전략적인 이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나오고 우리나라를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 뭐 관측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떤 자립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이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수출입을 우대해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일본이 뭐 이분들은 경제 보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일본은 준법 행위로 이제 포장을 해서 압박수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네. 결국은 우리 한국을 불량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의 외교적인 역량을 지금 발휘를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는 실리고 현실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는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보호무역을 해서 어느 한 나라를 충격 주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불량 국가로 낙인을 찍는다 하더라도 네. 일본 그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충격파를 더할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보복이라든가 역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민간역에서 훨씬 더 이 WTO 체제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율성을 가지고 네. 뭐 대통령께서 30대 그룹과 이제 간담회도 갖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말려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하면은 지금은 과거에처럼 냉전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략적으로 글로벌 네. 경제에서 살아날 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흥분하지 않고 차분화돼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된다는 장 교수님의 말씀이셨는데 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더 그
접근법을 좀 펼쳐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이제 뭐 우리가 적의 전략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일본의 행보는요 수출 규제 품목을 더 늘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비자 발급도 강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는 그런 것까지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이 화이트 리스트는 이제 군사 안보와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을 제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이걸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를 하면은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상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뭐 이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리고 북한이라든지 그리고 이슬람 국가라든지 예. 이런 이제 불량 국가들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당히 실추시키고 그렇죠. 우리의 외교력을 약화시켜서 우리의 국제무대에서 활동 공간을 굉장히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아베가 사실상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전면전으로 악영향, 최악의 카드를 지금 들고 나온 것은 역시 이제 한일 관계 특히 이제 한일 역사 문제를 일본의 국내 정치에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네. 정략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구체적으로는 7월 21일 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개헌 발의선이거든요. 예. 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층을 결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면은 그 다음 카드가 뭐냐면은 일본의 지금 평화헌법을 개헌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아베 총리의 이게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나쁜 정치 지도자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동남아 그리고 동북아 동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을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은 계속해서 더 강한 카드를 뽑아들 것이고요. 순차적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국내적으로 이게 결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보수 여론이라든지 또는 뭐 일부 야당에서는 마치 지금의 한일 관계 문제가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사태 본질을 잘못 얘기하는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내 여론 또 여러 가지 파워 엘리트들이 하나 뭉쳐서 네.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의 큰 그림에서 그 뭐 첫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역사 문제를 끌어들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에서 이제 뭉쳐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좀 중재 역할을 그러니까 외교적인 방법으로 미국에서 좀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한미일 동맹이 약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제 신냉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중러가 지금 하나의 이제 단일 대오 북중러 동맹을 결성해서 지금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화해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여태껏 역대 미국의 대통령이 다 그런 행보를 취했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지만은 한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우리가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일본에서 사실상 그걸 거부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우리 일본 주일 대사도 다시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아베 일본 수상의 정치적인 계산이 담긴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바텀업,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양 정상들이 만나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인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냉정하면서도 또 인내심을 가지고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그 최근에 트럼프와 아베가 수차례 만나 골프장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일본이 침략을 당하면 어느 나라든지 일본을 침략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뭐 핵을 써서라도 세계대전을 감수라도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러나 미국을 어느 나라 공격해도 일본은 어느 나라든 우리는 이제 뭐 우리 스스로 이것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긴밀한 관계로 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과의 뭐 관계가 상당히 이제 밀착돼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우리가 더 가깝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 문제라든가 이런 초계기 문제 그리고 배상금 우리 반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북한과 우리가 똑같이 한일합방 이전에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이제 같은 그런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극을 지금 아베 정권이 노리고 물론 이것이 물론 근본적으로 쭉 경제적으로 계속 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거용이고 그렇게 이제 판단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교적인 인식이 현재의 아베의 저런 행동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보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내에서도 여론들도 그렇고 좀 모여야 된다, 뭉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론적인 국민들이 이제 어떤 불매운동 여론도 그렇고 뭔가 좀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반감적인 어떤 행동, 그 반감적인 그 감정들이 행동을 표출되는 거 이거는 도움이 좀 된다 보세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국내 여론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부작용이 많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일본도 그러고 우리 한국도 그러고 수출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3위 수입국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5위 수출국이 일본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이 3위 수출국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이런 무역전쟁으로 갈등으로 벌어져가지고 결국 양국의 무역관계가 줄어들면은 결국 이제 양국의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국의 국민들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정한 인정 그리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을 더 넘어서 지금 판매 중단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전국의 뭐 중소 자영업자들이 지금 판매를 중단하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일본 마일드 세븐 담배라든지 뭐 기린 맥주라든지 이런 제품들로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수입품이 대략 한 10%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양국이 모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아베의 속셈이나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한국을 기본적으로 식민지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래 깐듯한 그런. 그렇죠. 계속해서 식민지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역사인식이 뿌리채 박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산업 구조를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그런 계산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아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지식인들 네. 또 양심적인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외교 차원에서 이런 양식 있는 일본 지식인들과 계속 접촉해서 아베 총리의 이런 야욕들을 네.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베의 주락펴락 스탠스를 조금 고쳐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